예, 제 옆에는 무삭제 박사님 김종욱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오므라이스 잘 드세요? 즐겨 드세요? 아, 이제부터 먹지 말아야 되겠는데 보니까 분위기가요? 이게 참 희화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세상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짓 같은 세상이죠. 참 나와. 네. 뭐. 근데 뭐 아니 글쎄요, 뭐 술은 2차까지 간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예. 음식점도 2차를 갑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1박 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실무회담이라는 성격이 있는데 실무 방문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일 간에 상당히 쟁점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고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네. 저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짜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은데 문제는 국민 정서를 어기면서까지 저렇게 빡빡하게 짠다고 해서 국민들이 네. 아이고 고생하네, 밥으로 저렇게 많이 먹어, 밤늦게까지 고생해, 강제징용 해법 동의해 주기 이렇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뭐 적어도 이런 강제징용 해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국익을 넘어가는 세계 네. 인권 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네. 어떻게 개별 국가들과 국제 사회가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아 그럼 당연히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국이 제국주의적으로 침탈을 해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징용을 해서 노동을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반인권적 행위란 말이에요. 반인권적 행위가 없었다고 지금 일본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통령한 그런 총리를 만나서 서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봤자 그 인권적 침해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세계 인권 선언에도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안 좋은 것.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네.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역 차원에서 투사하려면 1950년대, 60년대 미국을 대리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차지했던 네. 위치와 위상처럼 네. 저는 소위 지금의 미중 세력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고립하고 견제하는 전략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일본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가 볼 때 미국과 일본 간에 일정한 외교적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런 선상에서 한국은. 일본이 정상국가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양해해주고 그다음에 그만큼 일본이 자기의 세력들을 확장할 수 있는 영역들을 보장해주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앞에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그렇죠. 같이 포괄적으로 나오고 가장 최선도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볼 때 미국이 한국에게 상당히 많은 압력들을 좀 가했을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야 미국의 압력, 미일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가치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시니까 저는 어떤 가치인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갖다가 등한시하면서 가치를 주장한다? 가치가 예를 들면 미국의 가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가치 아니겠어요? 네. 민주주의가 뭡니까? 인권과 자유, 평화, 평등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근데 그런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무시하면서 부정하면서 예, 부정하면서 이런 행위를 한다? 그게 무슨 가치 동맹입니까? 제가 볼 때 뭘 가치 동맹이죠? 강제동원 됐던 분들을 팔아넘기고 갖다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통찰을 해봐야 되는데 예. 저는 뭐 미국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미국을 믿어서도 안 돼요. 그렇죠. 1905년 우리 다 아는 겁니다만 가스라 테프트인데 그 맨날 이게 일본면이 먼저 나와서 네. 그 비밀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1905년 7월 달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필리핀은 우리가 먹을 게 한국은 니네가 먹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 11월 달에 을사늑약이 맺어졌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에서 최초로 행한 비밀 행정 협정일 거예요. 예. 그다음에 1943년 4년 네. 그 카이로 선언하고 난 다음에 한국 독립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 아, 근데 이 1905년 때도 대통령이 루즈벨트예요. 네, 시어도 루즈벨트. 그 다음에 1943년, 44년도 루즈벨트예요. 네. 조카 루즈벨트죠. 예, 예. 이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반도의 독립을 카이로 선언에 적시했지만 이 나라가 자체적으로 독립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 루즈벨트가 스탈린한테 제안을 해요. 네.
두 번을 예를 들면 미국은 우리를 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 한국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런 거 뭐 아, 그때도 한국 전쟁 일하기 전에 주한미군 철수하고 SG9하고 아, 그때도 버린 거지 뭐 사실.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세 번째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력 전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세력 전이 과정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네. 계속 뒤처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있는 것이고 이걸 예를 들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역시 군사적인 문제랑 국제적인 고립인데 이 전략들을 추진하면서 과거와 같이 일본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매우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항상 예. 극단적인 폭력적 전쟁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왔던 네.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만큼 국제사회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네.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친일, 반동화죠. 사실 우리 영어를 쓰면 반동화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반동으로 돌아가는 건데 네. 반동화의 흐름을 지금 이 일본 종속이라든가 친일뿐만이 아니고 5.18 문제. 네. 학종 현안들이 지금 다시 또 반동적 언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김재원 또 누굽니까? 하여튼 무슨 뭐 어디 뭐 김광동 그다음에 정광 목사까지 나오고 그 전에 김문수 네, 같이 가야죠. 그리고 일장기가 휘날렸고 저 예, 세종시에서 예, 세종시에서 이런 흐름 우리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 지금 유튜버 중에 네. 공희준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네. 제 대학 동기인데요. 아, 그래요? 이 친구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더라고요. 아, 네. 이거 그러니까 당정 일치가 아니라 당정 일배다. 일배. 배자가 네. 뭡니까? 일배요, 일배. 일간 몇 개 아, 나와 있는. 일배. 그러니까 당정 일치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당정 일배로 읽겠다. 당정 일배다. 예. 아. 네, 이렇게 이제 그 공희준이라는 제 친구가 딱 일가를 했는데 전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술과 일배가 결합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정교 일치가 안 되게 돼 있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종교가 정치에 계속적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형태가 있는데 네. 이번 판은 누가 만들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당대회도 2, 3월 달에 해라. 예. 그다음에 경선 당대표 그 출마의 룰 같은 경우도 바꿔서 당원 네. 100%로 해라.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무시해도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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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당원들에게 투표를 얻으니까 조직 동원할 수 있는 역량들이 대거 투입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투입된 데가 어디겠습니까? 종교 집단이죠. 네. 선생님 정광훈이라고 얘기하는 신천지 얘기도 나오고 예. 뭐.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유튜버라고 하는 아주 극우적인 예. 세력들을 저기를 동원하는 이런 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우겨 집어넣겠죠. 그러니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1등했으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당선된 지 며칠 만에 달려가가지고 고맙습니다. 은혜를 입은 거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1등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그렇지. 고백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광훈 이런 작자가 5.18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니까는 찍소리 못하고 앉아서 아 그렇죠. 문제 있죠. 어떻게 그걸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합니까? 근데 웃긴 게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에요. 공약을 잘 지키던데 뭐 69자제 뭐 한일 관계 아까 왜 그것만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를 들면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표명해야 돼요. 5.18 헌법 전문에 무조건 넣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럼 이제 수석 최고위원은 고개 숙이고 사퇴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어디 그렇게 가가지고 애가 표를 넣었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5.18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슬픈 역사였고 또 반면에 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처절하게 예. 싸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정신이고 국회가 인정했던 내용들을 무시하는 진짜 치욕적인 게 네. 쟤네들은 뭐 틈만 나면 양념같이 5.18을 생각하나 봐. 이랬다가 저랬단 말이지. 이용해 먹고 쟤네들 또 그거 하는데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은 뭐 사과하고 말이지. 아니 5.18 그 민주항쟁이 그 네. 수많은 사람들이 군홧바에다 지팔 펴고 죽은 건데. 어쨌든 반헌법적이에요. 그러니까 4.19 소위 4.19 혁명의 뜻을 이어받아서 예. 우리 헌법이 전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 반독재 민주화란 말이에요. 예. 아 그러면 5.18도 반독재 민주화의 연장선상에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됐으면 무슨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 당시는 군바리 밑에 다 검사야. 꼼짝 못했어 그냥. 아니 검사 나부랭이죠. 무슨 나부랭이 맞아.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디
깜도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군인들을 제일 먼저 외국에 유학 보내서 최고 엘리트로 키웠고 군인들 불합벌 아래에서 검사들이 말만 하면 찍소리 못 하고 있었고 네. 중정이 한마디만 하면 벌벌벌 기고 오줌 쌌던 이런 인간들이 뭐 그 이후에는 또 경찰한테 작살났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1990년대 민주화 되고 나서 그 민주화라고 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소위 과거의 어떤 그런 강력한 아주 악질적인 공권력이 무화된 상황에서 그 자기 권력들을 행사했으니까 올라온 집단이라면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김재원 이 양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은 이런 DNA가 있는 거예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봤을 때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적인 성향이 있으면 조사하고 수사하고 때려잡고 집어넣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5.18을 자기들 스스로가 아니, 그 국민의힘 전신인 당에서 신한국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을 통과시킨 거라고 5.18 특별법 같은 경우 뭐 야당이 계속 주장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주로 주장했겠습니다만 자기들이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들을 벌이고 있고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뭐 진실화해 위원회 위원장을 갖다가 앉혀 놓고 있고 예. 어떻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데 화해가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위원장에 앉혀 가지고 아직도 김강동이라는 작자는 네.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아니 그러니까 5.18을 나는 더 불쾌하고 더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 네. 것이 예. 지네들이 유일할 때는 가서 뭐 윤석열 가서 무슨 뭐 5.18 쪽이 가 4.3도 가 그래서 또 그 내부에서 그 애들이 또 5.18 갖고 양념 삼아서 네. 또 지네들이 떠들어대 그리고 여론 올라가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나 그리고 또 시작해 이게 뭐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역사단죄법이 필요해요 실제로 맞아요 이게 예를 들면 단죄받지 않으니까 자기 진영에게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 그냥 지르고 보는 거예요 역사의식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역사의식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처럼 진짜로 역사단죄법 같은 경우를 만들어가지고 독일 있잖아요, 나치. 예. 예. 아니, 유럽은 다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양형이 어느 정도 수준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네.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역사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학살한 역사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아,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배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강제 징용한 사람 배상을 하는데 그 네. 배상금이 안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한 번에 배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법률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과거의 악령들이 과거의 나쁜 것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막아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김강도 이 사람 웃긴 사람인 게 또 뭐 5.16 군사 쿠데타는 4.19 혁명을 계승한 것이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4.19 혁명을 부정한 거지. 아, 그렇죠. 그다음에 뭐 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 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제가 볼 때 일베들이 하는 얘기예요. 일베들이. 그래서 아까 그 친구분이 저기 공희준이 그래서 당정 일베. 당정 일베. 제가 볼 때 당정 주술 일베. 당정 주술 일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합리성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식성을 잃어버린 방식인 네. 거죠. 저는 그 단초를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천공 건질이라는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저희 주술은 상관없어. 우리가 예를 들어 공격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계속 일베스러운 유튜버들을 청와대 용산에 갖다 앉혀놓으면서부터 그리고 취임식 날 다 초대했어. 초대야 그러면서부터 유튜브의 발언들도 경청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네. 소위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천공과 건진의 얘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될 성역이 되는 거고 일베스러운 얘기들은 맨날 들어서 퍼뜨려야 될 내용이 되는 상황인 거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사회를 갖다가 극단적인 극우 보수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네. 기획인 거죠. 기획인 네. 거죠. 이건 제가 볼 때 대통령이 다 판을 깔았다. 그래놓고 뒤로 싹 빠져있죠. 이럴 때면. 저는 일본 가서 얻어올 게 없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갖다 또 뭐 주고 오겠죠. 갖다 바치고 오겠지. 뭐 더 줄 게 있나요 이제? 뭘 더 주고 올라 그러나요? 독도. 독도요? 아 제가 볼 때 독도 주면 자리 내려와야 돼요. 아 독도 제가 아, 제가 보기엔 신념이야. 저 독도 줄 것 같아. 제가 저기 독도 경비대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뭐 독도 관련 논문도 쓰셨잖아요. 제가 기억나는데. 아 독도 관련 논문을 뭐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거기
독도 TF에서 일도 했었어요. 아,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독도에서 근무도 했었고. 아, 군대 생활을 독도에서 했어요? 아까 제가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이제 정경으로 갔다가. 갑자기 차출을 해가지고 막 내려가요. 울산까지, 포항까지 내려가서. 왜 포항에 왔지? 그랬더니 너희는 지금부터 울릉도로 들어간다. 울릉도에 들어가서 이제 독도경비대를 해서.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갔기 때문에. 두 달 정도밖에 근무를 못했어요. 많이 하는 친구들은 한 8개월, 10개월도 합니다. 일본과의 최전선에 계셨었네요. 아,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1995년, 6년. 매우 난리가 났을 때. 독도 문제로 해서 막 일본. YS대네요. 네. 일본 뭐 저기 함대가 와서 주변에 막 빙빙 돌고. 맞아요. 우리 함대가 제가 그거 지켜보고 앉아있고 제가 레이더병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악랄한 놈들, 일본 놈들의 태도들을 알죠. 거의 이것들은 남의 땅인데 집단처럼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나서 우리가 함정을 이걸 밀어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와서 또 예를 들면 거의 없었던 저 우리 그 군인들이 와서 여기 사격 훈련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소위 이 군사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군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이 들어가서 이제 경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실탄 같은 경우도 장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제가 볼 때 이전에 실탄 장전해야 될 것 같아요. 독도에도. 군인 집어넣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완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외교부 입장이 맨날 그런 거거든요. 독도 문제로 분쟁화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지역이 분쟁 지역이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외교부의 논리예요. 희한한 논리네요. 논리예요. 근데 이게 1년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분쟁지대니까 야, 저 국제사회에서 이것 좀 재판을 해봐. 뭐가 맞는지. 이럴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 하면 재판 못 해요. 우리가 안 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갔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아니지 또. 친일적이니까 대통령이. 안 좋은 상황, 이런 상황이면 제가 볼 때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아,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지금 갖다 바칠까 봐 걱정하는데 오므라이스 한 세 그릇 먹고서 그냥 독도 가지고 가세요.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진짜 독도 경비대 출신으로서 진짜 짜증나고 화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옛날에 제가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1904년도 1905년도 러일 전쟁 벌어졌을 때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식분자라고 하는 작자들이 다 일본의 전쟁 승리를 요구했어요. 맞아요. 그 와중에 소위 미국은 일본과 테프타 가스라 밀약을 맺어가지고 필리핀. 우리를 넘겼어요. 그리고 1905년 11월 달에 을사 늑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외교권을 다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미치도록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예. 그 역사에서 지식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우리가 확인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시민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서울의 소리가 응징 언론이기도 합니다만 네. 역사적인 경로를 보고 또 그다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고 일본의 여기에 대한 대응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런 역사들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외교라는 게 새롭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과거에 만들어졌던 역사 외교적인 전략들의 방법들이 그대로 예를 들면 상황에 맞게 변조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국 박사님 보시기에 네. 그러면 내일 1박 2일로 가신다 그러는데 네. 뭐 일본 가시니까 전용기 타시니까 우리가 좀 존칭을 조금 써주십다 하여튼 예. 그죠. 뭐 밖에 나갈 때는 그래도 내가 싫어도 그래도 뭐 밖에 있는 일본보다는 나은 거니까 하여튼 간에 예, 예. 뭘 하고 올 것 같아요? 예측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얻어올 수 없는 게 없죠. 아니 얻어오는 건 기대하지도 않는데 예. 뭘 갖다 바치고 올 거야? 뭘 줄 거 아니야? 그래야만 G7에서 초청할 거야. 아,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줬죠. 다 줬어요? 다 줬죠. 줄 게 없나? 강제징용 해법 문제 말해서 다 줬고. 다 줬고.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WTO 제소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정상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합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반적인 기조 속에서 한일이 약속한 내용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는 일본이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뭐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방류? 아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그거 제가 알기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가서 저 얘기하면은 아무런 내용도 얻을 게 없을 텐데요. 무슨 후쿠시마를 얘기하겠습니까?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다 털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벌써 그래서 아무것도 얻어올 게 없다. 근데 네. 문제는 우리가 그냥 가면 돼요. 실제로는 일본하고 친해질 이유가 없어요. 아, 왜 친해져요? 뭘 얻을 게 있다고요? 그럼 예를 들면 친해지면 대일 무역 적자가 흑자로 전환합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면 그 인간들이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갖다가 배제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자립도를 높여 왔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바랄 건 아무것도 없다. 시민사회의 막강한 어떤 여론전을 그게 통해서 움직이는 것 같죠. 굉장히 지금 5% 정도 올라갔다. 5% 정도 올라갔으니까요. 뭐가요? 아, 그 예를 들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5% 정도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명확해요. 얘기했던 내용이 다 거짓말로 등장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찍소리도 하지 말아라. 아, 우리만 찍소리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만 찍소리 하긴요. 일본 미국 가서 미쓰비시 회사 임원이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중국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돈 주고 다 했던 게 드러나니까 왜 우리한테만 안 해? 그렇지. 뭐야? 일본 새끼들 미국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가서는 예를 들면 미쓰비시한테 미쓰비시한테 얘기했겠죠. 사과하고 돈 주고. 너 가서 얘기해라고 얘기했겠죠. 정부가 그냥 미쓰비시가 가서 혼자 했겠습니까? 거기 가서는 사과하고 돈 주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사죄도 없고 예. 니네들이 대신 배상하라고. 이건 제가 볼 땐 미국한테 내락 받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한테 그 정도 양해가 되니까 가서 이렇게 했겠지.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야, 다 조율됐으니까 가서 이렇게 당신 얘기하시오. 얘기하시고 만들어내면 한미일 협정 만들어서 우리가 당신들 나라 당신이 얘기했던 걸 다시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 가겠죠. 또 미국 가서 얻어올 게 없어요. 미국 가서는 그 반도체하고 배터리 부분들을 다 내주고 오겠죠. 다 내주고 현지 공장에 많이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올 다 내주고 오겠죠. 그다음에 말한 대로 아 어쩌겠어. 그렇게 해달라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정보 자료도 내주고 세계 자료도 내주고 그냥 내주고 와. 일단 해고 봐. 뭐 이렇게 하겠죠. 우리 힘이 없잖아. 미국만 안 듣고 어떻게 하겠어.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는 아 북한을 우리 위협하잖아요. 어쩌겠어요. 우리 북한으로부터 위협 막으려면 미국 말도 들어야 되고 일본 말도 들어야 되고 좀 참으세요. 이 얘기잖아요. 결국 국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국이 우리를 막아줍니까? 일본이 우리를 막아줍니까? 항상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막았어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미국이랑 유엔군들이 도와줬겠죠. 그 왜 도와줬겠습니까? 소위 냉전 구조 하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남하를 갖다가 막아내기 위한 소위 자본주의 진영의 하나의 단합된 형태로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대리전이 벌어졌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걸 다 믿어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사태로 가고 있고요. 아, 하여튼 그러니까 참 친일적이고 일배적인 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국민의힘을 뭐라고 하셨죠? 아, 당정 제 친구는 당정 일배라고 그랬고요. 네. 저는 당정 주술 일배. 당정 주술 일배다. 네. 누가요? 그건 제 거고요. 근데 아, 근데 원래 작품은 공희준. 예. 공희준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튜버가 있습니다. 당정 일치가 아니라 당정 일배. 당정 주술 일배 정권이다. 네. 아주 정확한 워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합니까? 지금 제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알겠습니다. 대중의 저항이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다 이 정도 상황이 오게 되면 네. 제일 문제가 이걸 반일 감정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근데 아니 반일 감정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감정은 변하지 않아요. 아, 예, 예, 예. 감정은 오랫동안 지속돼 있는 우리 공감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맨날 이성적으로 사고하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정,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어떻게 제가 이성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반일 감정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우리의 DNA예요. 네. 근데 그 반일 감정을 문제 제기한다? 그러면 그 살아온 역사를 갖다 부정하라고 그러세요. 반일 감정을 친일 감정으로 자기가 바꾸려면 이게 천공이 또 어떻게 하는 모양이지? 뭐 맨날 써져 갖고 아니 방송에서도 하잖아요. 일본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일본말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술 일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중의 저항이 저는 아주 세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상황이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일본 문제를 건드린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오므라이스도 먹고서 아 대신
대한민국에 있는 오므라이스 식당에는 꼭 가십시오. 네. 대한민국 오므라이스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 오므라이스가 문제가 네. 있는 거지 우리 자영업자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올해 자, 매우 어려워질 테니까 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 우리 자영업자들 분들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오므라이스 먹고 또 뭐 2차도 가고 도시락 싸갖고 오고 뭐 하여튼 오므라이스 열 그릇 정도 먹고 오라고 가서 가서 오므라이스 쌈 싸먹고 오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